캐나물을 이렇게 이쁘겠죠 언니? 너무 제 물건에 자꾸 이름을 네 BTS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어 맞아. 어때?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우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짜잔 천만 모지 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손 없다며 어디 여러분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이렇게 짜란 짜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오늘 같이 한번 뜯어볼 거고 그리고 저는 참고로 20대 후반입니다. 20대 중후반 친구들에게 선물 뭐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뭘 먼저 뜯어볼까요? 언니 뭘 먼저 뜯을까? 아 지금 옆에 레오건이 있거든요. 레오건이 저희 집에서 한 달 사는 중인 거 아시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슈슈깡들도 오셨나요? 저는 저거요. 네. 입생로랑이 두 개가 보이네. 입생로랑? 네. 아 저 입생로랑 틴트를 이렇게 두 개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지희 언니가 사주고 하나는 제 남자친구의 친구분이 이렇게 아니, 친절하게. 그놈은 아니지? 누구? 남자친구 친구 중에 언니랑 잠시 만났던 분이 TMI. 근데 솔직히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친구들이 약간 명품 립스틱 같은 거 진짜 많이 선물해줬었거든요. 특히 초반에. 그렇지 않아요 언니? 제일 만만하면서 잘 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명품 따뚜아주 끼뚜루 벨벳 크림. 아 네? 이거 끼뚜루 끼뚜루 꾸띠르! 아 꾸띠르! 아 어렵네요. 어머! 이런 것도 있어. 각인? 각인. 우와. 보이나?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하면은 이렇게 각인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미까지 써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아마 그놈이야? 아니야! 그놈 아니야! 이거는 201번이에요. 되게 맑은 레드일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실키하게 촥 달라붙어서 오래 지속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두 번째는 212번입니다. 얘는 맞아. 칠리다. 내가 칠리로 골랐어. 이쁘겠죠, 언니? 엄청 분위기 있는. 약간 가을 웜톤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근데 저는 봄 웜톤인데 머리를 좀 이렇게 이것보다 조금 어둡게 하면은 가을 웜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맑은 레드랑 칠리색. 다음도 립스틱을 먼저 다 까볼까요? 디올 랑콤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 이거 립밤인가 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색깔 서울 스칼렛 알아요? 몰라요. 요런 맑은 레드. 이쁘지 않아? 이건 그냥 예쁘다. 발라볼까? 그 위에 발라도 예쁠 것 같아 지금. 건들 어디 보자 예쁜 거 보자. 예뻐. 잘 어울리지, 그치? 예뻐. 약간 이런 느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하면은 친구가 준 컬러 말고 제가 또 옵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옵션을 바꿔서 이 신상으로 나온 컬러를 골랐어요. 어우, 촉촉해. 방금 너무 건조했는데. 그 다음! 랑콤 립스틱. 어떻게 여는 걸까? 여기도 각인이 있어요. 보이나? 당근마켓 금지! 그래서 열면? 요런 느낌 완전 고급진. 얘도 약간 매트 광 것 같은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요런 컬러. 언니 이것도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다 잘 어울린다? 저런 것만 안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언니 나 물티슈 하나만 갖다 줄 수 있어? 싫으면. 옥생충은 별다른 방법 없다. 생충아. 생충아, 물티슈를 대령하라.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언니, 여기 와봐. 너무 예뻐. 언니, 지금 밑에 잠옷 바지인데 위에 너무 예뻐. 아니, 이 집에 맨날 그지같이 있다가 오늘. 그니까, 처음으로.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서로 마주했어요. 우리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거 너무 뜯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요거. 요거는 혜원이라는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무려. 무려 프로? 어. 노이즈 캔슬링 된다는
게다가 완전 센스 있게 프로 케이스까지 이렇게 챙겨줬는데 케이스도 완전 이구미 거. 이렇게 홀로그램? 그리고 제 이름을 각인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 애들이 제 물건에 자꾸 이름을 써서 방금 얼마나 안 하게 아니 좀 잃어버리니까 짠! 이 시간만 되면 저 청소차가 지나가 짠! 하이에 이거 바로 한번 케이스까지 껴볼게요. 실제로 보면 더 영롱한데 약간 화면에는 좀 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열어봅니다. 이게 오른쪽인가? 좋아. 우리 그거 하자 이따가 가족 오락관. 그래. 뭐라고? 아니지 마. 근데 언니 지금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안 들려. 그럼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진짜로 갔어 청소차. 맞아. 어때? 옆에? 저 표정을 찍어야 되는데. 언니 친구들은 왜 이렇게 통이 커? 내 친구들? 그러니까 난 축복받은 사람인가 봐. 이 집에 나쁘지 않게 잘 살아왔나? 언니, 언니한테도 나 착하잖아. 아 그럼 유주인님. 저를 걷어주시고 일주일 두면 너 뒤집어. 그 다음에 아 맞다 혜원이가 그리고 이것도 줬어요. 저 암이거든요. 암이면 뭐야? 노래 제목도 뭐야? 그냥 저는 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귀 동영상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투도 좋고 얼굴도 좋고 노래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춤도 너무 잘 추고 해서 하여튼 좋아하는데 여기 있다. 어, 너무 잘생겼어. 우리 옛날에 BTS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어 맞아. 기억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촬영을 하러 무슨 폐놀이공원?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되게 뮤비 같은 거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때 레오 언니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돌도 촬영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랑 BTS랑. 그때 저희는 솔직히 방탄소년단이었거든 그때는요. 그래서 네, 진짜 데뷔 초반에 어 완전 진짜 아무도 몰라 누구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관계자분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죄송한데 사진 찍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심지어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네? 아 네 그냥 이러고 저희끼리 혼자 막 쑥덕쑥덕 거렸거든요. 막 뭐야 막 우리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진짜 인터뷰하고 있는데 옆에 진짜 완전 가까이에 지나가고 그랬었어. 알지 언니? 나는 정국이가 말 시켰어. 뭐라고? 나 사진 찍고 있는데 굳이 거기 와갖고 어. 저기 죄송한데 저 여기서 셀카 좀 찍고 싶다는 거야. 아 진짜? 그때 너무 더웠잖아 그때. 너무 진 빠지면서 찍으세요 이랬는데 그 알고 보니 정국.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다고요 어.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여기 방구석에서 얘가 이러고 있어도 갑자기 천만 유튜버가 됐어. 그건 좀 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뭐요? 이거요. 이거요? 네. 이거 너무 귀여워. 짜자자잔. 잠옷이야 화자마. 너무 예쁘죠 색깔 나랑 찰떡.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잠옷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글라스도 들어있어 언니 봐봐. 개 귀엽지? 하트 선글라스. 어때? 그리고 이렇게 요거 뭐야? 생일 모자. 코펠 모자? 만들어서 쓰라고. 그래서 홈 생일 파티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돼. 생중이도 만들고 있을게요. 다른 거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입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자마 또 했어요.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이것도 같은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신발이랑 세트예요. 너무 예쁘죠? 얘도 제가 입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뜯을 거냐? 헤라! 헤라는 친구가 필요한 거 있냐 해가지고 말했어요 그냥. 아 나 헤라 쿠션 갖고 싶어 이렇게. 언니가 저번에 작은 샘플 줬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본품을 사야겠다 하던 와중에 어? 뭐야? 언니 이거 완전 고급 그 자체야. 봐봐 여러분 완전 고급지죠? 본품은 여기 헤라 블랙 쿠션. 같은 가격에 이렇게 화장대를 같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로 샀다 그랬어. 주인님 네 데려옵니다. 아, 네. 아까 그 잠옷에 있는 게 이거야. 아 근데 어차피 요거 그리고 요거 반스
친구가 이거 진짜 너무 감동적인 건데 제가 신발을 벗어놓은 자리에 새 신발을 넣어놓은 거야. 이 편지와 함께. 신발은 요거예요. 약간 가죽 소재로 된 거. 저는 원래 천 소재였는데 친구가 이렇게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쁘지? 핏으로 맞을 텐데. 그니까 다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다리야. 아 그리고 여기에 또 조그마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 친구가 필요한 거 제발 말해달라고 해서 UHD 파우더? 네 맞아요. 제가 맨날 요즘에 레오 언니 거 훔쳤었거든요. 근데 이거 파우더 진짜 좋아. 너무 무겁지도 않고 지속력도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투명이라서 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어? 저 언박싱 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주인님. 제가 무슨 소리를 내었나요? 이거는 레옹 언니 동생이 준 거예요. 레영이가 진주고. 어 불 들어. 이게 조개야. 내가 좋아하는 인어공주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약간 장식품. 이쁘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놔도 되고. 너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묻어버리고 여기 뒤에다가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이렇게만 놔도 너무 예쁘다 언니. 그리고 이거는 데메테르 핸드워시. 우와 우와 무섭진데? 그니까 이렇게 핸드워시랑 핸드로션이랑 스프레이도 있네. 핸드클리어 스프레이? 아 요즘 코로나라서 소독되는 약간 그런 건가. 한번 얘만 뿌려볼까? 간단히? 너무 이쁘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뿌려볼까요? 에탄올 향 나니? 어? 근데 그 에탄올 향이 별로 안 나. 그냥 향수 같아.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건. 향은 애플민트 플러스 풀? 숲속에 약간 상큼한 뭔가가 있는 그런 향? 다음은 논픽션 핸드워시랑 핸드타워 같이 들어있는 거. 근데 이 핸드타워가 너무 귀엽고 이쁘다. 그리고 이거는 귀걸이. 예쁜데? 이거 언니 스타일이기도 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될 수 없잖아요. 부러워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건 반지. 고마워 태용아 은빈아. 아 그리고 아까 립스틱 하나 못 보여줬는데 이거 진짜 예뻐. 구찌 립스틱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사줬어요. 이 립스틱 케이스가 너무 예뻐. 이거 여러분 진짜 친구 생일 선물로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요 핑크를 골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되게 형광기가 많이 돈다. 그래도 예쁘게 잘 바를게. 어?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저희 오빠 친구가 사줬는데요. 이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있는 약간 쓸데없는 선물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때요? 언니, 나 어때? 정샘물 선생님? 이렇게 쓰면 언니? 아, 그리고 요거 바이레도. 바이레도는 준언니가 사줬어요. 준언니 고마워.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에요. 너무 예쁘다. 나 바이레도 거 처음 써봐. 향수도 안 써봤어요, 저는. 냄새 맡아볼까? 이게 블랑쉬? 이게 제일 유명한 향이라 그랬었나? 애기 있는 집 갔을 때 그 섬유유연제랑 섞여있는 애기 집 냄새? 어, 향 너무 좋아. 어, 진짜 애기 냄새 나. 저의 첫 바이레드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거 디올은 이거는 제가 저에게 산 선물입니다. 이번에 디올에서 새로 나온 향수인데요. 저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요.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30ml. 귀엽죠? 이거는 여기에 뿌릴까?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 근데 약간 그 디올의 그 시그니처로 많이 팔리는 미스 디올 향수 있잖아요. 그 라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많이 영해진 느낌? 좋아. 그리고 리본도 약간 달라졌어.
이쁘죠? 그리고 애플. 애플을 한번 뜯어볼게요. 얘들아, 까볼까요? 짠!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애플워치다. 요 실버? 실버인데 요즘에 실버가 없대요, 잘 재고가. 너무 이뻐. 어, 난 내 기스 날까봐 못 만지겠어. 양천이 다시 넣어봐. 아, 그니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왜 로우 배터리라고 되어 있고 안 움직여? 이 상태로 얹혔어. 불량인가? 아, 너무 좋아.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가벼운 것 같은 건가? 아, 예뻐. 로우 배터리라고 써있는 건 왜 그런 거야? 그리고 요 디올을 한번 볼까요? 여기 디올에는 이거는 약간 진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짜자잔! 짜잔!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그 미스 디올 향수를 산 거를 언니가 보고 향수랑 맞춰서 쓰라고.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지연 언니 고마워. 하나는 바디 밀크. 그리고 얘는 헤어미스트. 근데 저 진짜 헤어미스트 너무 사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헤어미스트만 한번 뿌려볼까? 지금 이 방 안에 향이 너무 가득해. 근데 머리에 뿌리는 게 진짜 향이 오래가고 약간 은은하게 나서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어. 너무 예뻐 진짜. 미쳤어. 지금 다 묶어놨는데? 좋아. 머리에 착착착 뿌리고 나가면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움직일 때마다 저한테 디올 향이 뿜뿜. 이거는 이 쇼핑백을 두 개 줘가지고 후드티도 같이 줬어요. 제가 언니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머 언니 후드 너무 예쁘다 이랬더니 언니가 그걸 기억했다가 이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입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후드 평소에 진짜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입겠습니다. 이거는 짠! 비비안 웨스트우드고 이거는 레옹 언니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언니가 이걸 시켰는데 언니가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머 언니 이거 예쁘다 이랬더니 언니가 생일 선물로 하나 줘? 이래가지고 아 고마워 하고 받은 베레모인데 이렇게 여기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예쁘게 박혀있어요. 안쪽에는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예뻐. 이것도 제대로 쓴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난 이 로고가 있어서. 로고. 로고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짠! 이거는 제 남자친구가 사준 생일 선물이에요. 짠! 여러분 아미 아시나요? 아미 브랜드 유명하다던데. 근데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번 오빠가 너 아미 알아? 이래서 어? 아미? 나 아미야. BTS? 이랬는데 아 그거 말고 꽤 유명한 브랜드인데 몰라? 이래서 어 모르는데? 이랬는데 거기 모자야 이러면서 그 여기 니트나 후드 같은 게 유명해. 아 그래서 이 모자를 선물로 줬어요. 고마워, 오빠. 이 하트가 너무 귀엽긴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루이비통, 여러분 루이비통이에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짜자잔! 어떤 걸 샀을지 한번 풀어볼게. 이거 진짜 옛날부터 제가 이 가방을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일단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미니백이잖아요. 저는 미니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막 스카프 같은 거 매가지고 같이 들면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
유행을 안 타니까. 어 맞아. 좀 오래오래 내 딸한테까지 물려주냐고요. 그리고 나쁜 놈이 저를 괴롭히면 이걸로 때릴 수 있고 이런 걸로 맞아서 대가리 터지는 사람 많잖아. 근데 진짜 나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핸드폰에 캡처해놨었단 말이죠. 진짜 예쁘다. 짠. 어, 나 진짜 너무 행복한 생일이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너 생일에서 진짜 많이 받았어. 한 1,000만 원어치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인트로에 1,000만 원? 그리고 여러분 이 해리포터도 받았어요. 레고인데요. 이거 진짜 지금 엄청 크거든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상우 씨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생일 선물 언박싱이 끝이 났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몇 분으로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1시간 넘게 촬영한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여자친구 생일 선물 뭐 사줄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 생일 선물도 참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들 뭐 오빠들 언니들 동생들 진짜 다 너무 고마워. 엄마도 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